오빠 얘기했어. 재미 오면 우리 어떻게? 김가희님 새벽 6시 일어나서 지금 8시 대기 2분 전인데 아침 일찍 뭐하러 오신 겁니까 여기? 네, 고등학자님 네. 아침 위해서 들려와요. 아침 식사 하시라고? 아니, 와 새벽 6시 일어난 거 처음이야 태국 와서 밥 먹으려고. 근데 여기 아침만 열어요. 몇 아침. 시간 다 팔렸어. 아, 그 정도야? 아, 그래서 빨리빨리 가야 된다 그랬구나. 그리고 100년 레시피. 100년 레시피? 대박. 궁금하시죠? 같이 갑시다. 오, 리포터. 오. 자, 오늘 오랜만에 처제도. 네, 진짜 오랜만에. 처제 왜 이렇게 요즘 안 보여주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침 8시인데 8시부터 사진 찍고 있네요, 이렇게. 야, 대단해. 야, 완전 의자가 테이블이 태국 감성이네. 아, 꽃이야? 여기서 구워주시면 그냥 여기 앉아서 그냥 바로 먹는 거야? 아, 대박. 어메이징하네. 이거 한 사람당 한 20, 30개씩은 먹어야 되겠네. 하나에 얼마야? 태국 분들은 왜 아침에 꼬치를 많이 드시지? 궁금하네. 간단하게? 아. 간단하게. 한국에서 이렇게 김밥 먹는 거랑 약간 비슷하구나. 맛있어요. 소스도 진짜 맛있어? 응. 왜냐면 태국에서 소고기가 맛있기 좀 힘들거든? 근데 맛있어? 오. 와, 너무 맛있다. 제 옆에 이 큰형 장기 투숙객. 고기 전문가로서 어떻습니까? 내가 태국에서 소고기를 여러 번 먹어봤는데 다 즐겼거든. 이건 안 즐기지 마. 태국에서 원래 소고기가 맛있는 데가 찾기 힘들어요. 또 우리는 또 한우 먹던 입이라 웬만한 소고기는 또. 야, 근데 아주머니 장난 아니다. 소스는 어떠세요? 딱 뭐라고 얘기하긴 했는데 고기 맛은 훨씬 더 살려주는 것 같아. 근데 또 궁금한 게 요만하거든요. 몇 개까지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50개는 먹어야 돼. 하루 2,000개 판다는데 딱 2,000개. 우리 4시서 400개니까 장사 일찍 끝나겠는데. 네, 이거 몇 개 먹을 수 있어? 20개. 20개야. 처제 20개. 가위 몇 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0, 30. 오빠는 50개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원래 근데 처제는 좀 잘 안 먹고 가위도 요즘에 잘 안 먹더라고. 요만합니다, 요만해. 한 입에 쏙. 여기 근데 왜 일찍 열고 일찍 닫아? 장사 이렇게 잘 되는데. 그냥 하루에 2,000, 1,000. 아. 다 팔리고 그냥. 여긴 유명한 데지, 태국 분들한테. 그러면 구독자님도 여기 몇 시에 와야 돼? 진짜 나 진짜 꼭 한번 먹어보고 싶다. 8시 기자. 어. 이 간판도 없고 지도에는 나오려나 모르겠네. 이 큰 나무 옆에 그냥 여기서 이러고 위에 이렇게 천막 쳐가지고 딱 두 테이블 여기서 이렇게 먹고 있는데 딱 한 바구니 남았습니다. 이제 사장님, 와 몇 시야? 이제 30분밖에 안 됐는데 8시 오픈하신다는데 8시 반인데 다 팔리겠는데? 아까 20개 먹는다 그러지 않았어? 이제 30개 다 돼가는 것 같은데 꼬챙이가? 지금 느낌은 이렇게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꼬치 먹기 대회 하는 것 같아. 구워서 여기다가 하나씩 다섯 개씩 주시는데 다들 그냥 그릇만 쳐다보고 지금 언제 구워주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몇 몇 개 기단? 어? 30화? 아니 제가 아까 20개 먹는다 그래서 35개. 가인은요? 지금 이 순간에 사장님께서 전화 왔는데 다 팔렸다고. 몇 시야? 8시 오픈인데 8시 47분 만에 2,000개를 완판을 하셨습니다. 형 몇 개예요? 33개. 30 없어서 못 먹고. 33개인데 없어서 이제 못 먹고 이제 끝났습니다. 저는 23개. 야, 처제 1등. 네가 제일 많이 먹었어. 제일 가격은 4명이서 800바트 나왔습니다. 800바트. 근데 저기는 간판도 없고 국 지도에 나오긴 나와? 구독자님들이 분명히 가고 싶다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지도 나와? 우리 큰형님을 위해 이거 진짜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마사지를 받으러 왔는데 현지에 이렇게 아는 분들이 있으면 장점이 뭐냐? 저는 이 잘하는 마사지 샵을 찾기 위해 몇백만 원을 들여서 그 몇백만 원은 안 드리고 한 번에 좋은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마사지 학교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데예요. 자, 여기는 딱 두 분이 운영하시는데 예약제입니다. 발 마사지 딱 의자 두 개, 침대 두 개. 아, 어디 아프시냐고. 좀 딱 봤을 때 다리. 아, 잠깐 바오바오 바오바오. 살살 해달라 그랬어요. 형이 압이 좀 세면 아프다 그래가지고. 아. 뭔가 다르죠? 어디 아프냐? 어? 어디 치료받고 싶냐? 여기 우리 사장님은 지금 현재 마사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입니다. 근데 이제 취미로 작게 마사지 샵을 하고 계시고 진짜 달라요. 자, 가격은 정말 잘해주시는데 가격까지 저렴합니다. 타이 마사지 일반 1시간에 250바트. 그 다음에 발 마사지 1시간에 250바트. 아로마 400바트. 유튜버는 뭐다? 인증이다. 근데 마사지 샵도 인증이다. 보시면 이제 뭐 마사지 학교 다 졸업하셨고 뭐 이건 뭔지 모르고 라이센스 다 가지고 계시고. 오빠가 지금 여기 와서 홍보를 너무 많이 해서 구독자님들이 오해하실 수 있거든. 광고비 받았냐, 야 너 그런 정도야 이럴 수 있는데 우리는 광고 하나도 안 받았어. 원래 얘기해주고 싶지 않은데. 오빠 얘기했어. 사장님이 바쁘게 지내기 싫다 그러셨거든. 진짜 말하면 안 됐었는데. 꿀통인데. 그럼 잘라야지. 아, 편집할까 그냥. 아, 진짜 이거는. 야, 또 야몽 처방까지 해주시네. 와. 근데 형, 내가 생각했을 때 형 나이가 이제 내가 봤을 때 나이가 많아서 어쩔 수 없어. 그냥 내일 50인데 자, 어떠십니까? 아픈데 잠들었어요. 아, 아픈데 잠들 정도다. 김가희님, 환상의 세계로 떠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쉬워요. 왜? 아, 죄송해요. 예, 예약이 꽉 차서 30분밖에 못 받아요. 마사지 받는 것 좀 촬영 좀 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 근데 일부러 형 마사지 받을 때 안 찍었어. 남자들이 마사지 받으면 안 봐. 와, 나 이거 진짜 좋아하는데. 이거 나무로 찍는 거 이거. 여기서 발 마사지는 안 받아봤거든요. 타이 마사지만 받았는데. 아, 임신하신 분들은 발 마사지 하면 안 된대요. 아. 응? 애기까지 마사지가 된다고?
임신하신 분들이 잘못 받으면 유산이 될 수도 있다고. 와, 몰랐어. 어, 이건 뭘 바르시는 거야? 안니크알라이라고. 크림 과 남만. 아, 직접 제조하신 거구나. 야몽하고 오일하고 뭐 로션하고 이렇게. 오오 이렇게 혈 누를 때 와 내가 받는 거 같아. 시원하. 오오오. 오늘 꿀통을 좀 풀어드렸는데 진짜 오실 분들은 받아보시고 좋아지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저희 또 다음 영상에서 뵙고, 저희는 이제 볼일 보러 갔다가 다음 또 정보를 좀 많이 드리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묶음. 뭐야 이게, 단무지야 이렇게, 고구마야 뭐야 이렇게. 와, 무가 맞긴 맞네. 그치? 무라고 써있지. 어? 아, 우리 이런 말 하지 않기로 했잖아. 오빠 아픔 주지 않기로 했잖아. 오빠 거라니.